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IR, ER, UR, AR, OR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슈아라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R, IR, UR, AR, OR 이게 뒤에 모음 다음에 R이 붙는다고 뭐 영어로는 R controlled vowel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뭐라고 생각하는데 모음 뒤에 모음 뒤에 R이 붙는 소리다. 모음 뒤에 R이 붙는 소리 다섯 개를 살펴볼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 IR이 있고요. 그 다음에 ER이 있고 그 다음에 UR이 있고 그 다음에 AR이 있고 OR이 있어요. 요거 세 개는 세 개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IR은 R, ER도 R, UR도 R이에요. 여기서 뭐 처음에 단모음 배울 때 E였는데 뒤에 R이 붙으면 이게 ER가 아니야 R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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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IR 사운드의 대표적인 단어는 shirt 같은 게 있죠. SH, IR이 들어가죠 여기. 네, 그래서 SH 발음 슈고요. IR, R, 그 다음에 뒤에 T 합쳐서 shir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irthday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중간에 IR이 들어가죠. birthday 근데 day는 그냥 day죠. birthday, birthday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ER이 들어간 거는 ruler rule이죠. 근데 ER이 R 발음돼요. ruler, rule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occer, soc, 그 다음에 R가 들어가요. 그럼 soccer, 네. soc, R, socce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UR이 들어간 burn, P-U-R-N, B-R-N, bur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urf, S-R-F 합치면 surf. 네, 그 다음에 AR이 들어간 AR은 R라고 했죠. AR이 들어간 건 card, C-R-D, card. 그 다음에 F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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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 그래서 R 발음 되고요. OR이 들어간 건 b, o, n, born. 네. b, o, n, born. n, o, f, north.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음 다음에 R이 붙어서 발음이 다르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웬만한 발음법은 거의 다 아신 거고 뭐 예외에 대해서 좀 더 있긴 한데 그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발음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슈아라는 거예요. 슈아. 네. 슈아.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원어민들의 발음을 못 알아듣는 이유예요. 이게 슈아 규칙이 현상은 뭐냐면 강세가 붙지 않는 모음을 어나 으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어나 으로 뭉개요. 이게 네, 미국식 영어의 특징이에요. 강세가 오지 않는 단어는 어나 으로 뭉개서 강세가 오는 것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단모음, 장모음, 겹모음 요거 규칙에 따라서 발음하고 나머지는 어나 을을 뭉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흔히 하는 것들 우리 규칙대로 하면 예전에 배웠던 것대로 하면 브, 에, 느, 에, 느, 에요. 그럼 베, 네, 네 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 강세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만 네로 제대로 발음하고 나머지 앞에 뒤에는 요거 뒤두 개는 슈화로 뭉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네너예요. 버네너. 어로 뭉겠죠? 버네너. 버네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할수 있는 게 엘레펀트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앞에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E와 제일 뒤에 A는 역시 어로 뭉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 러, 페, 어, 은트. 에, 러, 펀트. 엘러펀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발음을 뭉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과 원어민의 발음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 할라데이. 이거는 특이하게 강세가 두 개예요. 앞에 하나, 이게 뒤에 하나. 그래서 할러와 데이가 합친 말이죠. 네. 그래서 두 개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얘두 개는 제대로 발음하고 중간에 I만 뭉개는 이게 어로. 그래서 하, 러, 데이. 할러데이. 할러데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쓸수 있는 건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강세는 여기 I에 있어요. 그러면 앞에 A가 어로 뭉개지고 뒤에 I도 어로 뭉개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Ability, Ability. 이걸 또 T와 Ability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쨌든 A와 I가 뭉개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슈화에 쓰이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ER, IR, UR, AR, OR 발음과 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역시 오늘 동영상도 빈 종이에 쓰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해서 반복할 수 있는지 똑같이 할수 있는지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자기감을 내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기 전에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시켜주세요. 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친구들이 영구자에서 벗어나길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다음 동영상 나올 때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